우리 전통 문화 예술과 오랜 우리인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이 100세 시대 실감나는 이야기인데요. 92세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도시에서 같이 살자 해도 세상 먼저 뜬 부인이랑 살던 아파트를 떠날 수 없다며 혼자 밥을 해드시고 청소하고 빨래하며 지냅니다. 오래전부터 재혼하시는 게 어떨까 이 재혼 이야기를 했다가 뭐라고 재혼이라고 이 젊은 것들이 치매 걸렸나 이? 네, 이러다가 92세 어르신을 혼자 살게 둘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이 하던 일 다 버리고 어르신 모시겠다 이 내려와 살 수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면 와 숨 못 쉬나 걱정되나 동네 사람들이 있다 아이가 걱정 말거라. 에? 네, 동네 분들이 오며 가며 돌봐주니 고마운 일입니다만 아이고 태고 나 외로운 백살의 성원하네. 네, 자, 전통으로 소리길로 저 남상일의 소리로 선녀와 나무꾼 들어봅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헐시고 좋구나 지와야 좋아 나무꾼 사랑으로 기와 짓짓세 선녀의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헐시고 좋구나 지와야 좋아 나무꾼 사랑으로 기와님을 믿세 헐시구나 절시구나 집안 경사났네 왕자집 걸 시끌벅적 우리 동네 경사났네 나무꾼과 선녀 만나 연지 본지 사모간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집안이 아름다 우리 모두 주간이 걸시고 집안이 아름다 나무꾼 선녀 만나 아들 딸 낳고 집안이 지어보세 걸시고 집안이 아름다
사랑채 뜨락에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뜨락의 자리입니다. 이 호국사라는 사찰이 어디 있었을까요? 나라와 결례를 지켜주십사 축원 올렸던 그 호국사는요, 조선 인조 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택당 이식이 쓴 적상산 호국사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 적상산은 사방이 험한 산이다. 침략자가 범접할 수 없는 강고한 곳이다. 그런 곳에다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사고를 둬야 한다. 실학자 택당 이식은 그곳에 산성을 쌓고 이 나라 역사를 기록한 실록을 보관해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인조 임금 때만 해도 청나라군 침략을 당한 이후엔 무주 적상산성을 지키는 군사도 몇 명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호국사란 사찰을 짓고 스님들이 장서각에 보관한 왕조실록을 지키게 됐고요. 그 전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남긴 게 이 택당 이식이 쓴 무주 적상산 호국사 비문입니다. 지금도 무주 적상산에 남아있고요. 인조 21년에 적상산에 들어선 호국사라는 전라감사 목성신이 후원했고요. 이 강명스님이 앞장서서 마침내 호국사란 사찰이 완공됐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찰이 되겠다는 호국사, 나라의 왕조실록을 지키는 데 함께하겠다는 호국사, 인조 때 그 사찰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네, 무주 적상면 산송로에 있었던 그 호국사 자리에는 오직 택당 이식이 쓴 호국사 비석만 남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국사는 어찌 된 걸까요? 근대에 와서 여순 사건이다, 한국전쟁이다, 이때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불타버린 호국사의 비석만 남아있고 그 곁에 안국사란 절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평안할 안자에 나라국자, 우리 땅과 결애가 평안하길 축원한다는 안국사가 호국사 전통을 이어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나라를 지키자는 호국사, 나라와 결애가 평안하길 비는 안국사, 다 같은 소망이겠지요. 자, 서도창 뱃따라기, 한명순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아 윤삭은 다 지나가고 한국 단풍이 다시 돌아오는아 예 지와자 좋다. 천생만민은 필수지업이 다 같기에 달라 우리는 구태여 선인이 되어 먹는 밥은 사자밥이요 자는 잠은 실성판이라지 옛날 노인 하시던 말씀은 보건 속담으로 아하로를 왔더니 금월 금일 당도하니 우리도 백년이 타진토록 내가 오이 하잖아 이에 지와 자자 좋다. 이렁저렁 행선하여 가다가 좌우의 산 저늘 바다를 보니
손문은 자욱하여 동서사방을 알 수 없다누나 영좌이마 대노와 보아라 평양의 대동강이 어대 바로 붙었나 이에치와 자자 좋다 현파말리수로 장파 울리어 갈지 배전은 너울렁 물결은 줄렁 해도 중에 당도하니 바다에 조라하는 건 노루구나 조라하는 건 도리로구나 실록 만화경 고종 때 몽고군이 우리 땅 넘보고 쳐들어온 1236년 몽고 당울태가 대군을 이끌고서 내려오니 강화로 수도를 옮기고 항쟁을 시작했는데 그때요 몽고 당울태 대군이 안성 죽주성으로 진군하고 있었거다. 야, 자리 달 죽주성 하룬가 이틀인가? 어이? 당울태 대장 죽주성 코앞이다 해. 안성당 잡아야 고려팔도 열린다 해. 저 죽주성 하루면 되는가? 이틀감인가 물었다. 체라 달. 그거는 대장이 안다 해. 자리 달 모른다 해. 당울태. 내가 족주성 올라가라고? 내가 족주산성 성문 앞에서 화살 맞아보란 말이냐, 체라달? 당올태 대장, 족주성에 고려 사람들 많이 있다 해. 귀주성 지켰던 송문조 장군 왔다 한다 해. 귀주성의 송문조? 라라이, 우리 몽고군 패배시킨 송문주가 저 죽주성에 있다고. 좋다 해, 좋다 띵호와 원수를 갚는다 해. 자리 타이, 용골 타이. 당울태 대원수. 라라이, 저 죽주성 깨부시고 고려 경상 충청 호남길 활짝 연다 해. 송문주, 네 놈을 죽주성에서 태워줘마. 가자. 몽고 것들 짐승보다 못하다는데 아우 고려 여자 줄줄이 엮어 갔디야. 아우 나는 그냥 죽을란다. 아유 형님도 참 송장군 믿자고 했잖소. 송장군님. 고려 천지 몽고 것들인데 죽주성 견뎌봐야 얼마나 견디겠어. 몽고 것들 성문 넘어온다 싶으면 아유 나는 그냥 죽을겨. 아유 형님아 입만 열면 죽는다 죽는다. 아유 그래 나도 형님아 따라 죽을란다. 어? 그만 좀 하소 그 소리. 아이 고려 여자들 잡아다가 어? 몽고놈들 종살이 첩살이에 시장으로 팔리고 군사들 따라 끌려간대. 아유 누가 끌려간다 소린가? 아이고 아이고 별감나리. 아유 끌려가기는요 우리 별감나리가 죽주성 지켜주시는데 아유 뭐 끌려가기는요. 저 몽고 것들이 고려 여자는 아이고 어른이고 다 끌어간다면서요. 여기 성문 열리면 그냥 콱 죽자고 했구만요. 내가 누군가
저 귀주성에서 몽고놈들이랑 싸워봤어. 두 겹 세 겹으로 덤벼도 몽고 것들은 안 돼. 송문주가 저것들 속셈을 다 알고 있어. 걱정 말게. 몽고 것들 속을 다 안다니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다는 소린가요? 싸우면 도망갈 데도 없으니 치마에다 화살다발 싸고 뛰어다니다 죽는 거 아니겁남요? 우리 군사들한테 했던 말을 또 해줘야겠구만. 저것들 처음엔 안 싸우고 우리 물하고 양식 떨어지길 기다릴 거네. 한 보름이면 물이 떨어지겠지 하면서. 아유, 물 하면 걱정 없지요. 성 안에 연못도 있고 물줄기 대놓고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어찌 싸울지 미리 단단히 해놨네. 보름 후에는 우리가 만세 만세 부를 거고 이 송문주만 믿으면 된다 그 말이네. 아유, 어떻게 말인가요? 방호군관. 자, 몽골놈들이 우리 죽주 성문에다 포를 쏴대고 성문이 와장창 깨졌다. 아이고, 성문이 깨지면 몽골놈들이 바로 밀고 들어와서 끝장난 건데. 와마 성문 깨졌다. 와야. 야, 성문 앞으로 달려드는 몽골놈들한테 우리 화포 대포가 과광광 줄줄에 과광광. 그렇지. 한꺼번에 모닥모닥 모아서 날려줄 거야. 자, 그럼 몽고 것들이 우리 산성에다 불 붙인 나무단 던져댄다. 산성의 나무들이 막 불에 타고 그때는 저것들 열나게 불 붙는 나무단 막 쏴대느라 그냥 칼이고 창이고 그냥 잡을 잠도 없이 나무단 던져댈 쪄가. 우리 돌격대가 성문 왕 열고 우르르 나가서 닥치는 대로 후려치고 패고 바람처럼 훅딱 돌아와 성문 꽝 닫아걸고 쫓아오는 화살 화포 쏘면 그냥 나무단 불 붙이고 기계 그냥 땡겨 던진다. 칼로 죽고 창으로 죽고 나무단 불부터 타서 죽고 지리들끼리 그냥 기물 다 흥불 내서 죽고 왔다 죽고. 아이고 시상에 만세 군대야겠네. 아유 별감나리 그렇게만 된답사. 아유 우리도 치마에다가 돌덩이 화살다발 싸들고 뛰어댕겨야죠. 내가 귀주성에서 싸워봐서 저것들 속을 월이다. 저기 저 하얀 깃발 들고 오는 저거 몽고놈 아닌가요? 응? 아이,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본데요? 야! 야라야, 고려 것들아! 야야, 성 안에 물 떨어지면 말하라, 야! 물말이다, 야! 물! 다골태야! 내가 선물 보내주마! 이런 거 우리 성 안에 많다, 다골태야! 선물 상자 받거라! 선물 상자, 아이, 랄라이! 자리타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아이? 잉어다 해, 잉어! 아, 팔뚝만한 잉어다 해! 잉어라고? 속초성에 물이 찰랑찰랑하다고? 저 몽고놈들 어를 빼주자! 성문 열어라! 죽주성 돌격대 앞으로! 몽고놈들 계속 꺼라! 쳐라! 1236년 몽고 침략 때 경기도 안성 죽주성을 지킨 송문주 장군 고사입니다. 귀주성 싸움 때 몽고군과 싸워본 송문주 장군이 적을 미리 알고 하나하나 앞서서 몽고군 기세를 꺾고 마침내 안성 죽주성을 지켰다고 합니다. 현충일 앞두고 찾아본 고려 송문주 장군 고사.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주홍회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경기 도당굿 가운데 올림청배 들어봅니다.
가늘고 간다. 다시 오질 않네.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이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해금 연주자 양희주님이 해금을 시작한 사연과 기억에 남는 공연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는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협연도 하고 그리고 관현악곡을 많이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공연도 많았지만 그 공연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소중한 경험이었고 지금 현재는 이화국악관현악단에서 해외 공연과 여러 국내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재미교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화려한 공연은 아니었고 제가 해금 솔로로 고향의 봄을 연주를 했었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되게 마음이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을 연주할 때 그리고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들을 되게 저도 느껴져서 되게 연주하면서도 같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해금은 음색 자체가 굉장히 카랑카랑하면서 슬픈 아기 울음소리 같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깽깽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끔 그게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들릴 때도 있는데 저는 사실 해금을 연주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저의 가장 큰 친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많이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던 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위로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욕심 아닌 욕심을 이렇게 점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해금 연주자 양희주님이 생각하는 우리 전통 악기와 그 연주에 대한 이야기며 또 앞으로 펼치고 싶은 연주 활동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독일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마틴 루터 개혁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해외 공연을 간 거였는데 그 성악가 선생님들이랑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이랑 저랑 이제 갈금하는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되게 국악이 주는 음색과 그런 소리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매력을 느끼시고 다가와서 계속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우리 음악이 굉장히 해외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고요. 근데 또 반면에 제 친구들이나 함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뭔가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 많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현실의 벽을 느껴서 다른 길로 전과를 하거나 다른 길로 전향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느꼈던 거는 눈을 조금 돌려서 해외나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그게 큰 무대 아니더라도 작은 무대에서 많이 연주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악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해외에서는. 그리고 국악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이고 그래서 저는 국악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연주자로서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이제 욕심이고요. 잘하는 연주자 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고 따뜻한 음악을 하는 연주자이고 싶어요. 되게 다양하게 저를 필요로 하고 우리 소리를 필요로 하는 어떤 곳이든지 제가 가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그게 되게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화려하고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설 수 있는 공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해금 연주자 양희준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은일의 해금 연주로 김영재류 해금산조 들어보겠습니다.
고향 나루터. 네, 우리 향토와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사로 들어가 볼까요? 현충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키고자 일신을 다 바쳐 싸우며 신명을 다한 호국열성조를 추모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아산 현충사에서는 지난 4월 29일 충무공 탄신일에 맞춰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가상현실로 만나보는 역사소설 콘텐츠를 공개했었죠. 가상현실 속에서 충무공이 무과 시험 보는 생생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거북선 제작 과정도 알게 해줬죠. 바로 코앞에 이순신 장군이 나타난 것처럼 실감나게 하는 이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이 내년이면 아산 현충사를 찾는 분들마다 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 컴퓨터 글씨체로 개발된 이순신체가 나왔죠. 아산시가 만들어낸 이순신체는 충무공의 강직함과 정의로움, 또 고든 정신과 더불어 이 미래로 나가는 진취적인 역동성 넘치는 필체로 개발해서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 필체를 보면요, 절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쌍용금을 지켜들고 곧게 내려와 툭 자른 필체에 강직하고 의로운 충정 초계같이 내려있고 슬쩍 비킨 점 하나에 충무공 따순 마음 들었구나. 이 필체가 이순신체라니 나라사랑 마음으로 쓰고 지고 이순신체로 오래도록 결의사랑 쓰고 지고. 자, 고향나루터 현충일을 앞두고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사를 찾아봤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가운데 조조 폐주 활용도 대목 들어봅니다. 조조 듣고 허망하여라고. 아, 저런 목베일 놈에게 돌려서 아까운 술만 싹 뺏겠구나.
나를 수습하니 다만 남은 게 수십이라. 화병 물러 밥지어 군사를 먹인 후에 행군을 재촉할지. 정욱이 여짜오들 화룡산성에 연기나고 남군 대로에 동정이 없사오니 어느 길로 가오리까? 조조하는 말이 화룡도로 들어가자. 정욱이 여짜오들 높은 봉에 연기쳐 복병이 유퇴하오니 대로로 가사이다. 병법을 니 모른다. 허척 시리오 실직하라. 꽤 많은 제갈국명 대로에다 복병하고 서로의 연기천 날새긴 꽤 아니냐? 두 말 하지 말고 화룡도로 들어가자. 좌우 근경령을 듣고 화룡도로 행군할제 산천경계 장기전에 만하게 눈쌓이고 천봉에 파랑질제 화총신제 저희 꼭 우리 고향 나로 간지.
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을 역임하신 박낙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낙규 교수님은요 중국 예술사상과 미학을 연구해 오셨는데요. 특히 또 우리 전통으로 소리길로 찾아주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전통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시다고 또 들었고요. 또 이런 우리 전통의 미학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미학하면 우리가 막연히 어떤 의미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걸 가리켜서 미학이다라고 하는지 잘 두리뭉실하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듣는 질문인데 네. 그 얘기를 또 펼치자면 시간이 길어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추구하는 가치 중에 진선미의 미가 네. 무엇인가 또 예술 활동을 하는데 예술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통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본질을 연구하는 네. 그리고 오늘 그 풀어주실 말씀이 서촌의 미학 산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서촌이라면 요즘 정말 뭐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서울의 그 경복궁 서쪽 그 인왕산 동쪽에 자리한 유서 깊은 동네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서촌의 그 미학 산책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제가 재직 시절에 신입생 세미나라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학 초년생 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내 주요 박물관 등 전시 공간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네. 이른바 그 현장 수업이었습니다. 네. 각종 박물관의 그 상설 전시, 기획전, 특별전을 찾아다니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감상하고 토의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이라는 뭐 폐쇄적인 공간만 찾아갈 게 아니라 박물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서 서촌처럼 개방적인 공간도 한번 찾아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말하자면 서촌을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한번 산책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미학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산책을 한다면 또 다른 또 맛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을까요? 네. 미학 산책이라고 칭한 것은 산책 과정의 하나의 그 어떤 미적인 체험이 되도록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풀어 얘기하자면 서촌에 관한 여러 지식들. 뭐 예컨대 조선조의 역사, 서촌의 아름다운 자연공간, 또 그 안에 살던 진경산수화, 또는 시인들, 또 한양의 옛 풍속과 삶의 모습 등을 토대로 하고 네.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아름다움, 또 시와 그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각자 그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자기 것으로 한번 공감해보려는 태도를 취해보자는 것이죠. 네. 즉 자연이나 예술 작품이 내게도 참 좋다고 공감된다는 경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공감가는 경험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교수님 따라서 여유롭게 산책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촌 산책 코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 겸재 정선이 그린 장동 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청풍계 일대의 저택이나 누각 네. 또 그 가운데 시를 읊조리며 논일던 양반들의 예술적인 정신적인 경제의 현장 네. 또 세종대왕님의 탄생지라든지 또 몽유도원도와 관련이 있다는 안평대군의 집 비해당터 또 세도정치의 주역이었던 안동김 씨가 대대로 살던 장동 네. 또 중인계급의 지식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논의했던 송석원 시사터 또 백사 이항복 선생이 살던 집 부근의 봄꽃놀이로 유명했던 피룬대 네. 그리고 이제 현대로 내려오면 뭐 시인 이상과 윤동주가 살던 집터 뭐 산책하면서 들릴 수 있는 곳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서울이 수도로 정해진 이래 따져보니까 624년째 되는 해인 만큼 역사와 문화의 층이 아주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네. 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한번 송석원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본래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시회,
즉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제와 운자를 정하고 시를 짓고 서로 품평을 하던 아주 그 고답적인 모임이 18세기 중엽이 되면서 낮은 관직을 담당하던 중인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송석원 시사입니다. 네. 그 창시자인 그 천수경이라는 분의 호를 따서 소나무송, 돌석, 뜰원자를 쓰고요. 네. 시사는 시인이라 할 때 시자와 주식회사라고 할 때 그 사자를 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시인의 동호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송석원 시사. 자, 그 모임 참 궁금한데요. 이 조직이나 이 진행 요령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서촌에 가면 송석원 터의 그 표지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근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로 알려진 바위 위에 새겨진 송석원이라는 세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아, 추사 선생님 글씨로요? 네. 화가 단원 김홍도의 송석원 시사 야연도라는 그림이 있고요. 네. 또 이인문이라는 화가의 송석원 시회도라는 그림이 이 시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네. 한 200년 전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정식 명칭은 이제 구슬옥자 신에게자 즉 옥계사였는데요. 네. 서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문서학하고 이웃에 가까이 사는 사이에 멤버들이 모여서 아주 결속력이 제법 강한 시문학 단체를 만든 겁니다. 네. 여기서 발간되는 옥계첩이라는 책을 보면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말에 장기 바둑으로 벗을 사귀면 하루를 가지 못하고 권세와 잇속으로 사귀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시를 지으며 사귀면 우정이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그대들과 마음이 맞아 시사를 결성하니 한 달에 한 번 모여 시를 지으며 우정을 돈독히 하세라는 귀절이 보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이 범례라는 이름의 그 모임의 규약인데요. 네. 총 22개 조로 되어 있는데 한 두어 가지 소개해 볼까요? 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세속인들이 하는 기와는 아주 달라서 글로서 모이고 굳은 신의로서 맺는다. 비용은 각자 한 꿰미씩의 동전을 내서 충당하되 이잣돈을 불리는 이율은 5입으로 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비적립금을 예금하여 이자를 늘린다는 뜻이겠죠. 네. 예나 지금이나 조직의 현실적인 운영은 역시 재정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시짓기 모임에서 네. 세 번 장원하는 사람은 예주, 즉 예의범절할 때 예자를 쓰는 술을 한 단지 내야 되고 세 번 잇따라 꼴찌 하는 사람에게는 벌주로 세 단지를 내야 했답니다. 아유. 예, 남명찬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 술이 더 맛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이기고 내는 술이 더 네. 맛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겠죠. 네. 네. 이 규정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모임을 진행하는 모습이나 회원들이 산수 속에서 논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서 얘깃거리로 삼았다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옥계첩에는 네 점의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의 목적은 뭐 일종의 기념사진과 같은 것을 남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기념사진의 의미를 넘어서 네. 동아시아 전통예술에서 오래 추구해온 이른바 시화일치 즉 시의 경지와 그림의 경지는 하나로 만난다는 어떤 그 심미적인 경지를 추구해온 전통이 배경이 되어서 생겨난 관행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주 옛날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불교가 발달하면서 형성되어 온 말하자면 동양예술 사상으로 자리 잡아온 아주 오래된 역사의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이 송석원 시사 네. 이 그림이 이제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와, 그래도 순수한 뭐 시인들 네. 아니면 이런 묵객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뚜렷한 그런 규정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와 일치라는 용어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네. 눈에 보이는 자연 경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색을 점점 높여서 고도화할 때 그 대상의 본질이라고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이 심상을 언어로 바꾸어서 시를 짓 때 어떤 난해한 추상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예컨대 깊은 숲속 나무 사이에 바위 덮은 푸른 이끼에 늦은 오후 밝은 햇살이 찾아드네
라는 식의 구체적인 언어로 시를 지었다면 네. 그 시어에 나타난 선명한 이미지를 아주 솜씨 좋은 화가가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두 장르는 언어와 조형이라는 매체의 차이를 넘어서 동일한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네, 그 심상을 언어로 또 표현하면 또 그 언어를 다시 또 그림으로 그렇습니다. 또 표현하네요. 예. 그 저는 뭐 단순히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인증샷 정도 남기는 걸로 해석을 했지만, 예. 야 그거와는 차원이 다 전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아직도 일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왜 그런 장르의 초월 또 감각 간의 교류 등을 시도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옛날 선승이 그 선시를 많이 남겼고요. 네네. 또 선화라고 해서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과거의 그 불교에서 최고의 진리를 추구할 때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물론 불교 철학적인 언어로 기록을 했죠. 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편으로 이미지가 선명한 시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이 많았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런 깨달음의 표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온 전통이 생겨났고 그 결과가 이제 선시요 선화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와 그림이 이제 가까워졌고 결국은 하나다라는 이제 이런 미학적인 명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네. 최고의 진료로 밟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목구비의 감각을 나누는 경계 또 시와 그림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와 그림이 상통하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믿고 또 거기에서 또 득도의 체험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옥개첩의 그림도 시첩에 그냥 심심하니까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처럼 제법 아주 멀고 심오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덧붙이자면 네. 우리에게 낯익은 산수화를 보면 그 산수화 안에 반드시 그 식규절 한두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즉 제시를 하는데 이런 제시의 전통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네. 앞서서 제가 이 감각 간의 교류라고 이제 또 한 말씀 이제 드렸는데 네. 교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고승들의 네. 이 선승들의 그런 깨달음을 시로서 또는 네.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면 네. 이 보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를 종종 해보게 되는데요. 네. 아 그런 이유였군요. 네. 네 오늘 이 전통사랑 초대석 서울대 인문대 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고 또 서울대 박물관장을 역임하신 박낙규 교수님 모시고 이 서촌 미학 산책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 바퀴 쑥 둘러보고 왔습니다. 옥개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눴는데요. 시간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쉽습니다만 예, 예. 다음 기회에 교수님 모셔서 더 재미난 말씀 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함께 자리해 주신 박낙규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으로 장월중선 김일구 명인이 함께 연주한 가야금 아쟁 산조병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아이씨.